I've been looking for the love. I wanna hear your voice. Know what I mean? Yeah. This dream, 이 밤의 끝까지 너 깊은 것으로 데려가. 이대로 스며들어가. 눈을 감아도 널 기다린 빛을 따라가. 망설이지만큼 내 현실이 되드니. Welcome to my lost world. 이제 멈출 수 없어. Tell me you're free. Don't say no more. I just want to set you free. Rebirth in my limbo. Burning in my limbo. Burning in my. Burning in my limbo. Escape into my limbo. Yay! 최상의 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 오늘은 세븐틴의 준 씨가 탑승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세븐틴 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준 씨, 저희 리무진에 탑승하신 거 너무 환영합니다. 아니, 저도 사실 예. 제가 개인적이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네. 회사한테 얘기하고 네, 나왔습니다. 아, 저는 네. 너무 좋아요. 저는 네. 그냥 세븐틴 멤버가 여기 왔다 가시는 날 기분이 좋습니다. 아 진짜? 네. 왜냐면 다들 그냥 기분이 좋아요. 얘기를 네. 나눠보면. 그래서 네. 오늘 너무 기대하고 왔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리무진에 직접 탑승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회사에 그렇게까지 말씀까지 하시고 나오셨는데. 네. 아까 리허설 사실도 리허설 얘기해도 되죠? 네네. 네. 아까 리허설도 사실 해봤는데 여기 음향 되게 좋아요. 아 예. 네. 네. 그리고 분위기도 좋아하니까 되게. 좋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더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세븐틴 콘서트까지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 리무진 서비스 나오신다고 또 가사 외우는 거 힘들진 않으셨나요? 저는 네, 괜찮았어요. 왜냐면 사실 콘서트 했던 노래들 예전에 다 연습했던 노래잖아요. 그래서 콘서트 끝나고 나서 은근히 중간 톤 좀 기긴 해요. 사람들 이제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차에서 아니면 집에 가서 계속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많이 연습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 씨의 그렇게 열심히 연습한 한국 노래 라이브 도전기 네. 그 첫 번째 곡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그 첫 번째 노래는 그 이적 선배님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좋아요. 준 씨의 그 특유 미성으로 부르는 뉴 버전이 탄생할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바로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세븐틴 준 씨의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장관님은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 제가 저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코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다 새하얗게 얼어버릴래.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 가지 않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거짓말 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거고 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건지 거짓말 같이 믿었었는데 준씨만의 그 특유의 그 없는 치찰음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아, 림보 진짜요? 하실 네. 때부터 후렴에 우후 그대만을 하면은 우후 원래 H인데 네. 그 우후 해서 H가 F가 아. 되곤 하는 아, 근데 네. 그 특유 그 딕션의 치찰음 없는 치찰음을 만들어 넣는 게 때때로 쓰이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진짜 극도의 감정 폭발을 유도할 때 네. 쓰이는데 네. 준 씨는 A, B, C, D 파트에서 다 그렇게 만들어내시니까 뭔가 시작부터 끝까지 이 아픈 감정을 극대화시켜서 가는 느낌이라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했습니다. 칭찬 많이 듣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곡을 첫 번째 라이브 곡으로 선곡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 노래도 저와 스토리 좀 많긴 해요. 이 노래가 네. 엮인 스토리가 많아요. 염쌤인데 사실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노래 부렸을 때 지금도 물론 긴장하지만 그때는 진짜 너무 긴장해서 목소리 안 나오는 정도였어요. 즐기지 못할 때. 네, 즐기지 네. 못할 때. 그래서 그때 사실 회사에서 저한테 미션 주셨어요. 미션. 네,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길거리에서 네, 잡아서 이렇게 한 소절까지 한 소절 아니고 1절까지 노래 부르는 미션이었어요. 그때 부르는 노래 그 이조 선배님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었어요. 와우. 어땠어요? 반응이 좀 어땠어요? 강남구청요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네. 저희 회사 네. 앞인데. 네. 아 진짜요? 네. 심지어 그때 제가 이 노래 이 미션 했을 때 점심 시간이었어요. 와. 네. 그래서 사람들 엄청 많이 지나가고 그리고 와. 다들 바쁘니까. 그죠. 네. 좀 제가 좀 욕청하기 좀 힘들었어요. 네, 바쁘니까 다들 네. 그래서 거의 한 시간 동안 이제 물어보고 아 죄송해요 시간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마지막 그 할아버지 한 명 있었는데 네. 그분한테 불었었어요. 네.
아, 그 한 시간 동안 사람을 잡았는데 다 거절을 하셔서 네, 맞아요. 한 분께만 성공을 했던 네. 할아버님의 반응이 어땠나요? 자기가 이 노래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었던 노래였는데 근데 사실 감정적이 들었을 때 되게 좋아하지만 반은 조금만 더 연습하고 그 한국인처럼 노래 부르시면 더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이런 반은 저한테 주셨으니까 저는 그때 되게 감동 많이 받았어요. 아니 오 피드백을 하셨어요? 네. 신기하다. 네, 왜냐면 그거까지 비션이었긴 해요. 아 피드백 받아오는 게? 네. 어, 근데 약간 되게 은인처럼 느껴지시겠어요 그분이?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 되면 그분한테 감사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네. 사실 이거 찾기 좀 힘들죠. 네. 어렵죠. 네. 그래도 어디선가에서 준 씨를 지켜보고 있으실 겁니다. 네. 근데 아마 아, 좀마 그... 저거 내가 키웠다 저거. 네. 키우는 거 맞긴 하죠. 네. 아, 뭐 네. 0.1%라도 지분이 네, 있겠죠. 아, 네. 0.1% 이상죠. 아. 자신감 엄청 많이 주셨어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자신감이 없고 너무 긴장을 한다는 말씀이 사실 이해가 막 잘 되진 않아요. 왜냐면 엄청 어릴 때부터 방송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데뷔가 언제시죠? 사실 거의 1998년? 네. 1998년? 몇 년생이신데요? 저 96년생이요. 네, 그래서 두 살 때 데뷔를 하신 거예요? 맞아요. 네. 사실 길거리 캐스팅이었어요. 네. 길거리 캐스팅으로 네, 광고 촬영에 같이 공원 가다가 이제 네. 감독님 보고 그 우리 어떤 그 촬영 필요하는데 혹시 하시래요? 이렇게 네, 캐스팅 되다가 시작했어요, 제가. 근데 여기서 잠깐 궁금해지는 게 중국에서 그렇게 앞날이 창창하던 아역 배우로 활동을 하시다가 어떤 이유로 갑자기 K-POP 아이돌이 된 거예요? 이것도 사실 길거리 캐스팅이었어요. 길과 인연이 많으시네요. 맞아요. 길과 인연이 네. 많긴 해요. 그러면 중국에 있다가 너무나도 갑자기 한국에 넘어와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좀 어렵고 힘든 점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연습생인데 열정 있다. 제가 열심히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음이 네. 더 많았어요. 긴장하는 것보다. 네. 왜냐면 옛날에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무수도 했었어요. 무수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힘드는 거 한국에서 춤 연습할 때 힘드는 거는 네. 아 저는 질지 않을 거예요. 무조건 이길 거예요. 다른 멤버보다 더 잘할 거예요. 이 생각하면서 약간 되게 열정이게 했었어요. 약간 무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습생 네. 생활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 네. 뭐든 다 이겨낸다는 그 멘탈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준 씨랑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 들어볼 시간인데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나요? 그 알레프린의 No One Told Me Why 라는 노래 있는데 노래 듣고 가사 봤을 때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의미 담겨 있는 노래예요. 자기 스스로 더 많이 사랑하고 이래야 이 세상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노래한테 되게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위로가 되는 노래군요. 네. 알겠어.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레프의 No One Told Me Why. 준 씨의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가슴을 지나는 아이처럼 나는 때 버려두지는 말아줘 Please tell me yeah. Who'd you love me yeah, yeah. 지독한 장난 이제는 그만둬 이제 정말 충분해 날 사랑한다면 이제 날려줘 너무 늦지 않게 나를 사랑해줘 Should I sell my love to someone else 나는 가르르 바람에 떠밀려 Please tell me yeah. 나를 사랑해줘 저기서 꿈을 지나는 하이처럼 나는 내버려두지는 말아줘 Please tell me yeah. Would you love me yeah. Should I sell my love to someone else 나는 가르는 바람에 떠밀려가 Please tell me yeah. 나를 사랑해줘 저기서 꿈을 지나는 하이처럼 나는 내버려두지는 말아줘 Please tell me yeah. Would you love me yeah. Should I sell my love to someone else 나는 가르는 바람에 떠밀려가 Please tell me yeah. 나를 사랑해줘 저기 슬픔을 지나는 하이처럼 나를 내버려두지는 말아줘 Please tell me yeah. Would you love me Please tell me 이게 확실히 곡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깊으면 깊을수록 준 씨의 그 특유 치찰음이 좀 효과가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선에서 그 서툰 발음이 진짜 뭔가 절실함으로 좀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이 노래가 전달하고자 하는 절실함, 간절함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도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준 씨도 솔로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기도 하지만 세븐틴 하면 사실 자체 제작 아이돌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자체 제작 아이돌의 대표인데 플러스 히트곡도 되게 많아요. 네. 뭐 개인적으로 준 씨의 취향이었던 곡은 어떤 게 있어요? 좋아하는 세븐틴 곡이 많긴 해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Falling Flower 나는 곳도 있고 뭐 고맙다는 나는 곳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근데 사실 최근에 돌고 돌아라는 곡 있는데 이 곡한테 굉장히 많은 감동 받았었어요. 이제 팬미팅 할 때 콘서트 할 때 항상 이 노래 부르실 때 그 와닿는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긴 해요. 진짜 이 노래 항상 특히 돌고 돌아 마지막 파트 때 가사 없지만 그 랄랄라라 약간 이렇게 부르 부분 저는 항상 진짜 우지 부를 때마다 저도 되게 많은 감정 올라와요. 네? 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주셨던 돌고 돌아 준 씨 혼자서 불러본 적 있으세요? 없긴 해요. 네.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어디로 걸어가는지 무얼 찾아 이리 헤매있는지 한껏 울컥할 때 하늘 가까이로 가공해 아무도 내 눈물 못 보게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많은 나를
꽃내한 날은 맘에 소리던 그날 위엔 용기는 내서 모두 함께 노래 부르자 힘찬 노래 소리 슬픔 가려지더라 괜찮을 거야 시계의 바늘처럼 다시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오겠지 와... 멤버분들께서 서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팬들에게 또 어쩌면 팬들이 멤버들에게 뭐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들을 적어놓은 노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부를 때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 모르지만 많은 당사자분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노래라는 거겠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멤버분들께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멤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저는 멤버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제일 부담스럽긴 해요. 영상 편지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나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합니다. 아니. 계속 말씀하세요. 왜냐면 네.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멤버들 앞에서 더 잘 보여주고 싶고 더 약간 욕심 많이 생기는데 근데 이거 약간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종종 성장하고 더 완벽한 모습 원하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저와 함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자. 예,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서비스 듀엣 시간인데요. 어떤 곡 준비했죠? Since Dream라는 그 영화에 나왔던 OST인데요. 네. 저는 그 Drive Like You Stole It 저는 반응 그렇게 좋지 않아서 네. 저도 나빠요 네, 발음 추천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노래도 굉장히 열정 있고 그리고 가사 의미 많이 담겨있는 노래니까 네 여러분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네, 네 그럼 Sing Street OST인 Drive It Like You Stole It 준 씨와의 듀엣 서비스입니다 Can't stand the way that I walk out from the wreckage Can't understand the way that I turn myself around I try to terminate this war with you But you won't let it go You keep coming back for more Freedom, I'm taking it back I'm out of here, no turning back You can bring it boot Cadillac just when I was so late I heard a legend calling This is your life You can't go anywhere You gotta get a win and own it And drive it like you stole it Rolling This is your life You can be anything You gotta let the rock and roll it You gotta put the pedal down And drive it like you stole it Driving like you stole it We can't stop in the dark And we can't see where we're going We face all kinds of world And we reach and slow to start But I won't be waiting here For the world to win me gold I'll leave you dust behind me Starring in the road I'm taking it back Attitude I'm giving it back The baby blue Cadillac Just when I was tolling I heard a ninja calling This is your life You can't go anywhere You gotta get a wheel and own it You gotta put the pedal down And drive it like you stole it
driving like it's stolen. Rolling, this is your life. You can be anything. You gotta learn to rock and roll it. You gotta put the parent down. And driving like it's stolen. And driving like it's stolen. And driving like it's stolen. Driving like you stole it. 예, 감사합니다.